KT와 LG전자가 손을 잡고 로봇 분야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사업의 기회를 발굴하고 차세대 로봇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또 정부 로봇 과제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 협약을 통해서 국내 서비스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와 KT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로봇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시너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손을 잡았을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로봇 섹터가 어느 순간도 스물스물하게 또 주도 섹터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KT하면 결국 통신회사고 이제 LG전자하면 생각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장 사업인데 확실히 최근에 보면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장 사업의 어떤 신 어떤 미래 먹거리지만 여기 또 로봇 AI가 좀 약간 붙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 기술을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KT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런 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보면 접목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미 좀 로봇과 관련돼서 좀 제품을 내놨습니다. 2017년에 인천국제공항에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좀 시범 운영을 좀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용, 그러니까 상업용이 아니라 서비스용으로 해서 LG 클로이 바리스타봇, 뭐 셰프봇, 뭐 이런 종목 그 로봇의 어떤 출시를 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때 종목이 총 7개나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이 로봇 라인업을 좀 갖췄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KT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뭐 통신이라든지 뭐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KT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AI 로봇 호텔 로봇을 시작을 해서 좀 로봇 사업을 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망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기반으로 해서 로봇 사업을 진출했고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화가 아니라 좀 서비스 쪽 결국 이제 좀 실생활에 좀 스며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된 쪽에 좀 KT는 방점을 찍고 있다. 그래서 뭐 F&B라고 하죠. 식음료 배달 로봇, 뭐 고령층 돌봄 서비스용 AI 로봇 같은 이제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국 좀 실생활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로봇과 관련돼서 좀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LG전자나 KT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협업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개발된 로봇에 대해서도 지금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어제 오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로보티즈가 좀 어제부터 조금 움직였던 부분 오늘 같은 경우도 4.95%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유일로보틱스 살짝 좀 음전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좀 시세가 아침에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좀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세가 조금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약보합 혹은 뭐 약간 하락 마감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로봇 관련된 섹터는 이러한 좀 이슈를 통해서 좀 시장 대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굵직한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점점 스물스물 주력 테마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로봇 관련주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앞쪽에 로봇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많고 좀 선별적인 접근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로봇 테마가 이제 올 1월 네, 좀 형성이 되면서 대부분 차트들이 비슷해요. 뭐, 우리가 봤던 에브리, 뭐, 지금 유일로봇 같은 경우 보면 다 초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 다 초에 이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고 거의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2차 시세를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이틀 전에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났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부분을 통해서 하반기 가이던스를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1차적으로 테마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결국 2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 실적과 숫자를 기반으로 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목의 선별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 구간은 제가 볼 때는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관련된 부분들 좀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종목에 좀 선물값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이 좀 힘든 장에서는 약간 테마처럼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접근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이 어떤 영역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도 이제는 좀 실적의 가시화가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봇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서비스 로봇도 있고, 아니면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로봇들도 있고, 정말 네. 많고, 부품 업체들도 있고, 이제는 좀 더 선별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F님께서는 어떠한 좀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선호를 하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좀 로보티즈가 네. 저는 확실히 좀 자리가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한 네.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에브리버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워낙 좀 이제 출렁임이 좀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버티기에는 조금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출렁임이 좀 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봉상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박스권을 잘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5%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고점 대비해서 이미 좀 40% 이상의 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뭐 LG전자라든지 KT 이런 뉴스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지 않는다면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 매력도 있고 자리도 좀 안전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좀 로보티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한타 증권에서도 오늘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